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제가 새 번역으로 잠깐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네게베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게베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4절부터 6절까지는 포로든 공경이든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포로됨, 다른 사람의 공경에서 다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는 고백은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은 자기가 보는 어떤 사람이 너무 공경에 처해 있고 포로민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를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어쩌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포로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노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인의 중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아옴이 네게베 시내, 즉 사막의 시내가 흐르듯이 사막의 시내가 흐른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교는 죽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금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대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한 아이의 함성은 아, 왔구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너무나도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목사님과 얘기할 때는 금일도 목사님과 얘기할 때는 10명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거의 2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고 저희를 기억해 줬던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또 왔으면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마 우리들이 찾아가서이기보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역사이고 그들이 또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일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젊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하고 문화코드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이번에 금일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노래와 찬양, 율동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금일도 목사님 그 영상을 보내달라고 저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아이들과 같이 율동을 하겠다고요. 저희가 아직 못 보내드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번 주간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금일도에 그 금일영락교회 아이들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일영락교회 아이들이 가득 차기를요. 어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작년에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통해서 10명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반대로 아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작년에 만났던 중학생, 고등학생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걔네 둘은 어디 갔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선교 보고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교 감사 나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나눔을 하고 싶으냐면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주면 언젠가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미얀마에도 저희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남자 청년들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옷을 정말 많이 가져가서 다행이에요, 목사님. 왜? 하루도 속옷이 마른 적이 없어요. 비를 엄청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울타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보호하는 일들도 좀 하고, 그리고 저수지가 어디에 만들어질지도 또 봤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 미얀마에 있고 있는,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저수지의 물이 조금씩 줄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저수지의 물이 작년보다 적냐고.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상이변 때문에 우기이지만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수 같은 비가 오지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우리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공해, 너무 많은 매연 이런 거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미얀마의 순수한 백성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절이 생겼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펌프를 주지 않는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펌프를 주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일들이 발생해서 저수한 물을 너무 금방 바닥을 내다는 겁니다. 근데 바닥을 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기에는 상관없지만 건기는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 펌프를 주지 않는다고. 근데 절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왔습니다. 절을 진다는 이유로, 절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는 삶을, 육체적인 삶과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물을 퍼가는 일까지 하는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물 때문에 병들지 않고, 그 물 때문에 콜레라 같은 병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기도 제목들. 청년들은 이제는 매달 한 달씩 모여서 금일도와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뿌려질 때 거기 있는 나무도 잘 자랄 것이고, 눈물의 기도가 뿌려졌을 때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름답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으로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나눔을 이 시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명이란 찬양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